차량 피트풀 코란도 .6입니다. .6이고 이 차량은 디젤 차량입니다. 2019년식이고 이제 주행 거리는 1만 2천 정도 뛴 차량이고요. 아, 이 차량 오늘 방문하셨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오시는 길에 또 살짝 사고가 나셔서 아 옆에 좀 먹었네요. 뭐 올해 더 큰 사고 안 나고 액땜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사고 날 거지 그냥. 그럼요. 까진 걸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기분 좋게 아 계속 지금 가세요. 좀 한참 가끔 타볼 거예요. 타보면 사장님이 느끼셔야 되니까. 어, 이 차량은 사장님 어차피 또 오늘 뭐 기분 좋게 50% DC 해서 또 최고 상향 거의 최고 상향으로 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탄 흡기에 R타입 하나 그리고 탄 터보 D타입 하나 탄 인터쿨러 N타입 하나 탄 배기 하나 유속증강 시리즈는 이렇게 들어갔고요. 라파 플러스 원 8개 그리고 고스트 파워 고스트 냉각수 2병 그리고 고스트 팩 6장 오늘 장착된 품목입니다. 그래서 세팅값은 정상 가격으로 했을 때 한 225% 세팅값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50% DC 해서 기분 좋게 장착했고요. 저기 빨간불이잖아요. 지금 엑셀 떼보세요. 속도 주는 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네. 지금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저 멀리서 떼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멀리 신호 보고 운전하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럼 엑셀레이터를 띄고 오는 구간 동안은 연비에 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아 그리고 지금 확실히 느껴지는 게 네네. 엑셀에 원래 여기 엑셀 밟을 때 네네. 진동이 좀 심했는데 없어졌죠. 좀 네. 많이 없어졌죠. 진동이 좀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차가 희한하게 조금 문제 있던 것들이 조금씩 다 좋아집니다. 제가 진동 소음도 좋아진다니까 그거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좋아져요. 운전이 더 즐거워져요.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고 막 이러니까 운전이 좀 즐거워집니다. 또 이제 저기 빨간불이니까 이제 슬슬 떼도 되고요. 그 차원거리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또 살짝 밟으면 나가고 이제 운전 습관이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은 연비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차가 잘 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꼭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이렇게 미끄러울 때 말고 차 없을 때 고속주행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가속발이 있잖아요. 네. 전에 같으면 이 정도로 꾹 밟으면은 아 지금쯤이면 한 80km 됐던 게 100km가 돼 있고 막 이래요.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가속이 빨리 돼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 가속발에 많이 저희는 놀랬거든요. 그것도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마 길대표 그래도 조금씩 막 밟고 막 했는데 12.7 연비 저 평균 연비가 사장님 기존 타던 거보다 좋아지면 기존에 네. 타던 거하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가 돼서 평균 연비가 나오는 거니까 리셋하지 말고 그냥 타보세요. 알겠습니다. 연비도 분명히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언덕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힘이 딸리면 킥다운 딱 생기면서 저단에서 우웅하고 올라갔다가 하고 그러잖아요. 이젠 그냥 막 치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 뭐 노면이 좀 젖어 있는 걸 감안을 하시고요. 노면이 말라 있으면 아마 참 더 잘 나가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거의 신차 수준이니까 차 상태가 워낙 좋은 상태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치고 나가려는 힘이 틀렸을 거예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1.6인데 뭐 2000cc급의 힘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엑셀 뜨셨죠? 네, 네. 잘하셨어요. 지금 정 빨리 하시네. 확실히 네네. 확실히 달라지긴 했네요. 달라진다니까요.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 잘 보고 운전하셔야 돼요. 차가 전에보다 힘 쓰는 게 틀려져 갖고 잘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엑셀레이터를 전체적으로는 좀 덜 받는 느낌으로 하게 되니까 기존에 운전하던 습관 그대로 해도 연비는 좋아지고 차는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단 한번 길들여 주시라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 내려가다가 네. 한 60km, 55km, 6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레터 한번 떼보세요. 원래 내리막에서 엑셀레터 뛰면 신차라고 하더라도 뒷땡김 살짝 느껴지면서 속도가 천천히 줄어요. 네네. 근데 지금 아마 속도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 이렇게 내리막 심하지 않잖아요. 네네. 이런데 만나면 어느 정도 딱 속도 올린 다음에 엑셀레터 띄고 가라는 얘기예요. 엑셀레터를 많이 뛰면 엔진 구동하는 데 그 연료만 들어가는 거지. 그쵸, 그쵸. 엑셀레터 밟아가지고 연료가 소모되는 건 안 들어가니까 연비가 네네.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55, 60 맞춰놓고 딱 떼보세요.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거는 저속하고 고속에서 떼는 거는 속도가 조금씩 더 줄겠죠. 55도 55, 60 맞춰놓고 조금만 더 노면이 젖어있는 것도 감안하고요. 떼세요. 지금 한 55 약간 넘어서 뗐어요. 100% 뗐죠? 거의 유지되거나 지금 올라갔죠? 그렇죠. 원래 제가 이거 영상을 보고 네네네 이제 이런 내리막에서 한번 제 거를 봤거든요. 안 보였어요? 내리막길에서 네네네. 이게 떨어지나 올라가나 근데 이 정도 경사면은 떨어졌었죠?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막 계속 유지하면서 가버리잖아요. 네.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는 거고 확실히 네 맞아요. 개선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네. 측정을 해보고 여기서 유턴입니다. 이제 미리 길을 보고 전에보다 엑셀레터를 무조건 빨리 떼야 돼요. 지금도 잘못하면 거의 급브레이크 밟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이해되셨죠? 네네. 이것도 지금 모르는 사람의 패턴과 왜 이렇게 급하게 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전에는 우리 거 장착하기 전에는 이렇게 운전해도 엑셀레터 뛰면 속도가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거리를 맞췄거든요. 네. 이제는 더 멀리 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신호하고 차간 거리를. 네. 그러시면 돼요.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사장님도 사실은 미팅할 때 영상 좀 보고 오긴 했는데 솔직히 100% 말씀드려서 이거 100% 신뢰하고 올 수가 없어요. 반신반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운전해 보시면 왜 이 업체에서 장착하고 그 효과를 모르겠다면 50일 이내 전에 환불해준다는 말을 할까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세요. 좀 다 해드리고 싶지만 냉각수 첨가제 하고 고스트팩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전 장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안 들지만 네. 유속증강기 타는 다 해드리니까 그래도 환불을 다 거의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불이 많다면 50일이라는 긴 시간 환불 기간을 드리지 않겠죠. 그렇죠? 또 50일 주는 이유는 50일 타면서 차가 계속 좋아지니까 환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쓰려고 한번 타보시기도 하고 다 해보세요 한번. 여긴 평지지만 오르막인데 지금 잠깐 밟았는데 지금 80이에요 그러면서 1차선 들어가시고요.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엑셀레터 뛰셔도 돼요. 오르막에서도 좀 미리 뛰세요. 그래도 굴러가요. 확실히 이게 끌고 가는 힘이 틀리죠.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원래 오르막은 진짜 꺼져가지고 엑셀 안 밟으면은 안 되는데. 그쵸. 엑셀을 뗐을 때 이 더 자동차를 끌고 가는 힘이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힘으로 이렇게 막 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딱 뗐으면은 여기서 딱 섰을 텐데 저 밑에서 뗐는데도 여기까지 오는데도 근처 와서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끌고 가는 힘이 좋아지는 거죠. 미는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뭐 누가 당겨주는 것 같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느끼신 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하여튼 운전하면 더 재밌는 일이 많아질 거니까 타보시고 네네.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이 기니까 여기까지 자를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